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날씨가 정말 쾌청하고 정말 좋으네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며칠 강풍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네, 금상첨화인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물 먹고 또 통통하죠. 얼굴을 좀 키운 아이들도 있고 또 햇살이 이렇게 아침부터 멋지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다육아이들은 절로절로 예뻐질 것 같은데요. 네, 보고만 있어도 그냥 그 아이 같아도 하루하루가 네 약간의 미미한 변화를 지켜보는 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문득 보면 훅 변해가 있는 아이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다육아이들은 너무 좋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 아이가 라일락이라는 아이인데 심어준 지가 얼마 안 된 최근에 마지막에 심어준 아이예요. 여기 핑클루비하고 요 아이들도 네, 오는 비 그대로 다 맞췄습니다. 많은 양의 강수량은 아니었지만 요 아이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얼굴을 펼치고 있네요. 그리고 처음 데리고 올 때는 약간 그 푸성기 같은 느낌, 네, 물이 좀 많이 물찬 입장 같은 느낌이 있었던 아이들이 이게 지금 며칠 안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약간 땡글땡글하게 달궈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햇살의 위력이죠. 옥상 다육이의 장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입전. 입전이, 와, 정말로, 네, 입장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요 옆에 가상의로 있던 입장은 약간 퍼플 색감, 진한 붉은색이 나왔었는데요. 적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요게 지금, 약간 그레이, 연한 연두의 그레이 빛감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요거는 빗물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두 아이가 빗물 맞추고 나니까 표가 제일 많이 나요. 어제하고 다르게.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고. 핑클루비도 네 합식했죠. 요거 2,000원 포트,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이 이렇게 합식을 시켜줬더니 정말 감쪽 같아요. 감쪽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화분이 넘칠 정도로 소복소복한 핑클루비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조금 약한 아이라서 관리가 필요한 아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요 아이 토레스, 오랜만은 아닌가요? 네, 토레스도 한번 볼까요? 아, 토레스, 요 아이도 얼굴을 많이 펼쳤죠. 근데 요 아이는 아마 앞으로 더 달구어져서, 빗물을 먹어도 조금 동글동글한 그런 길쭉한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빗물을 좀, 먹고 나니까 표가 조금씩 나네요, 그래도. 야, 그래도 예쁩니다. 그렇게 넣고, 그리고 이 당임금이요, 빗물 먹고 나면 확실히 요 당임금이랑 매다이들 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당임금, 그리고 홍매화. 요런 입장이 또 얇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물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한번더 챙겨주는 거를 권장하는데요. 크라슐라 속 아이들, 저기. 예, 저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선스타죠. 그리고 수연. 수연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물을 한번더 챙겨주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예쁜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요 당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임금, 당인 다 물을 확실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챙겨주는 게요 아이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육이는 11월 달 네, 물을 듬뿍듬뿍 주셔야 12월 달부터 네, 1월 달, 2월 달 겨울을 잘 버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보면 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한번더 챙겨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물을 또한번더 챙겨주는 게 훨씬 더그 아이가 예쁘고 건강하고 풍성한 얼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요 아이가 덜 하엽이 덜 집니다. 네, 당임금이에요. 당임금 요 아이 이렇게 세자구도 입장 커팅 여기 몇개 해줬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 밑에 쪽에 있는 아이들은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당임금의 금 지분이 조금 많게 나오고 있네요. 예쁩니다. 이렇게 얼굴이 너무 안 커져서 사실은 조금은 저기 그늘이 되는 쪽으로 옮겨주면 좋을 텐데 이또 붉은 색감이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또 다육아이들 입장 한개한 개가 이 땡글땡글함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쑥 자라는 거에서 아, 요번 여름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놔뒀는데 항상 이렇게 입장 끝이 마릅니다. 햇빛이 조금 강하며. 그래도 요 며칠 내물 네, 먹고 요 아이가
많이 생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표가 탁 나오고 육안으로도 싹 나옵니다.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도 네 아미스타도 조금은 네요 아이가 크게 요 아이는 이제 변화를 입장이 수가 단수가 많아진다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이거 컵팅을 막 해버리는 바람에. 근데 이제 봄을 또 기대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둥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입장 여기 생장점 부분은 계속 많이 정말 네 통통해져 가고 있습니다. 야 그거 하죠. 다져진다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네 여기 아미스타 네 요번 여름에 너무 우절함이 심해가지고 조금 네 그랬죠.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크페페라는 아이는 정말로 네 얼굴이 뭐 그렇게 크게 꽃 모양으로 오목하게 모아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흔들림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안 일어나려고 하는 요 아이가 그 약간 연두연두한 고런 빛감으로 맑아지고 있는데 살짝살짝 요 아이는 크게 색감 물들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핑크페페라는 아이는 좀 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네 아주 예쁘게 동글동글하고 말고 있을 때는 요런 얼굴이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그 오는 비를 다 맞추고 난 뒤에 특징이 요렇게 얼굴이 약간 변이끼가 살짝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얼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세요. 세 개로 요거 분지도 하고 있고요. 원 자체가 풍성한 아이였는데 이게 우절하면서 얼굴도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얼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변이 근기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특이하다. 매번 볼 때마다 색감은 근데 정말 라임 색감이지만 예쁘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해리 왓슨. 아 통통해졌죠. 빗물 먹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과 여기 해리 왓슨 얼큰이 두 아이 군생인 아이를 두 아이 데리고 와서 하나인데 네 이도 군생인 아이예요. 말이 안 되네 아침부터. 네 이렇게 합식시켜 준 아이인데 여기 굉장히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그리고 로즈 법사라는 아이가 요게 반이 날라갔어요. 사실은 그때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반이 요렇게 네 날라갔는데 나머지 남은 요 부분이 반 정도가 뿌리를 잘 내리고 적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에스메랄다가 빗물 먹고 조금 좋아졌나요? 색감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요 아이는 입장수가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드네요. 이게 하엽이 좀 많이 진 특징도 있고 에스메랄다 요 아이 예쁜 색감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레나스도 네 순풍순풍 새 입장 단수 청수가 색감 변화는 없어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예쁘죠? 네, 자구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자구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유, 기특해라. 여기는 네, 레온나이트. 네, 큰 변화 없이 잘 버티고 있고요. 요거는 여름에 힘들었던 깨순이. 요런 생채기 난 자국인데 하나하나씩 스스로 하얗게 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지고 여기는 한개 정도 남았고 밑에는 네 어차피 나중에 뭐 하얗질 거고 여기서부터 지금 똑 바로 자라고 있는 거죠. 요게 군생인데요. 삼두 군생인 아이를 심어줬는데 요렇게 먼저 잘 햇빛을 잘 받는 아이는 요렇게 쑥 크고요. 요 아이는 여름에 힘들었고 뒤에는 조금 세력이 부족하죠. 네, 똑같은 네 삼두 군생인 사이즈를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른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 백봉이에요. 비치 백봉 요 아이도 이거 하엽이 조금 졌었는데 햇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요 아이는 자체에 굉장히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아마 옥상이 아니고 하우스에서 키웠다면은 아주 네 은은한 빛감으로 예쁠 텐데 약간 더티하죠. 햇살이 강한 바람에 요것도 꽃대네요. 아 요거 잘라버려야지. 네, 연봉 네 꽃대로 바뀌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잘라버렸습니다. 저거는 비치 백봉은. 아, 요 아이 아이시 그린. 아유, 다져지고 땡글땡글해지고. 아이시 그린도 참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 중에 매력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언제나 요 시기가 되면 너무 예뻐지기 때문에 사랑을 받죠.
그리고 여기 네 레몬노즈 녹음이에요. 요 아이 요 정도 위치 놔뒀더니 옷자람도 살짝 없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초록 진 초록 색감이 네 많이 나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장을 하죠. 근데 너무 쑥 성장하면 그렇게 안 보기가 싫으니까 약간 다져지면서 성장하는 걸 바라는 마음에 다시 이쪽으로 옮겨줬더니 적응을 잘하네요. 요 위치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리폴리. 롤리폴리, 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빨갛게 아니면 봄쯤에는 예뻐질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처음에 정말 색감이 예뻤는데 어느 순간 네, 훅 입장을 떨궜어요. 떨구다가 저의 눈길을 못 받았는데 다시 요번 봄부터 이렇게 얼굴이 조금씩 커지더니 가을 되니까 쑥 커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풍성합니다. 네, 화분에 비해서 얼굴이 늘상 작아서 저기 네 렉서스처럼 그렇죠. 렉서스도 아마 봄쯤에 가면은 가을 겨울을 지나서 봄쯤이 되면 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 네 온돌라타는 매번 볼 때마다 좋아요. 이 아이가 빗물 먹고 나면은 너무 이게 모습이 좋아요. 건강미가 나오고 있어서 꼭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묘하게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네 아이예요. 아, 이거 화상 자국이 꽤 상당히 오래 가죠. 하엽이 질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요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 금요. 아, 예쁘다. 정말. 오늘 같은 날씨를 보면 요 아이는 더 예뻐 보입니다. 이게 붉은 색감이 아직 안 나오고요. 요 아이가 또 러우 금기가 있는 아이는, 빨간 색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금기가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제 눈에. 여기는 네 생얼이고 여기 금기가 이렇게 자국 적심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 이게 왜냐하면 생장점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새 자국을 내어주게 되었네요. 이 아이들이 여름을 겪고 나서 이 환경에 따라서 변이가 많이 네, 온 아이 중에 또이 러우가 변화가 많습니다. 철화도 잘 바뀌고 또 생얼로도 많이 바뀌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고. 이 아이도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네, 홍매화, 저희 집에 러우 종류들 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어제 보여드렸고, 와 여기 네 라울, 라울도 물을 좋아해요. 수연, 라울 다 물을 좋아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 네, 아 이렇게 네 아직 색감 변화 크게 없네요. 아, 예쁜 색감을 네, 보고 싶어서 라울을 은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색감 변화가 없어요. 네, 온슬로우도 여기 생장점 부분이 다져지고, 네, 이렇게 휴밀리스도 큰 변화 없이 이렇게 걷고 있죠. 입장이 상체기가 난것 커팅해버리고 싶은데, 이 휴밀리스는요, 크게 얼굴 변화가 이게 많이 없는 아이예요. 요거 여름 때는 이 생장점 부근 요런 아이들보다는 이게 입장이 굉장히 그냥 커진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쑥쑥 커지는데 가을이 되면 땡그레지잖아요. 이렇게 생장점 부근이 요런 변화만 있지 얼굴을 크게 키우지 않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렇게 다육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물을 좋아라 하는 아이들 네 보면 표가 나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챙겨주시고 또 입장이 얇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생각보다 네, 물을 조금 더 자주 주시는 게 좋고 지금 여기 보이는 네, 아이들 중에 물 좋아하는 아이는 홍매화, 크라슐라 속 아이들 그리고 수연, 네, 그리고 러우, 라울, 러우도 있고 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라울도 있고 이런 아이들 온돌라타 이런 아이들 물 너무 좋아해요. 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무, 아악무 네, 그런 종류는 무조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자라든지 요런 아이들은 생각보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을, 네, 염자 같은 경우는 물을 주게 되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게 마디마디가 있어가지고 그 균이 감염되면 똑똑 떨어지는 그런 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염자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입장이 얇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은 두서가 없지만 그래도 옥상에 날씨가 너무 쾌청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